광주시의 용역 추진 등으로 속도가 붙었던 군공항 이전이 지방선거 바람 속에 수면 밑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남은 민간공항 이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선거 이후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자체 용역을 통해 무안과 영암 등을 예비 후보 지역으로 내놓으며 지방선거에 앞서 군공항 이전에 군부를 지폈습니다.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이 이루어져 선거용이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광주시의 이런 움직임은 윤장현 시장의 재선 불출마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국방부의 판단과 절차를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새 시장의 방침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지금 공군본부의 작전성을 연기 상태거든요. 절차를 진행 중이십니다. 새로 당선된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전남도는 부정적 시각이 여전합니다. 군공항에 앞서 민간공항의 이전 시기를 먼저 확정해야 주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있다며 협의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전남도 역시 도지사와 예비후보지 단체장들이 선출돼야 진전될 일이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피하고 있습니다. 민간공항 이전부터 바뀌어달라. 그래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약간의 정치적인 논리가 지금 내포된 부분인데. 시도지사 후보들은 무안공항 활성화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 반발을 의식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입장이나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 간 시각차와 선거에 막힌 군공항 이전이 오는 7월 새 지방정부 출범과 함께 상생 모델로 추진될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